그러면 새로 왔다던 이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겠지? 좀 이상하긴 했어도 재밌었는데. 이런 날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네. 당연하지. 우리 회사가 이 학교 한 게 얼만데. 우리 반에 또 전학생이 왔네. 인사. 나 피데이다. 바래고 접수하러 왔는데 불만 있는 사람? 와, 팩이 미쳤다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인데. 우리 데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다들 도와주자. 네. 그럼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볼까? 8, 백정파의 최고파의 인류파의 8, 해, 고, 야. 다들 수고해. 네. 왜? 금연이야? 보통 학교는 금연이다. 이 무식한 새끼야. 무식해서 미안하다. 이제 알았다, 새끼야.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냐? 알지. 바래고등학교. 명문이라며? 그러니까. 너가 여길 왜 오냐고. 너도 오는데 내가 오면 안 되냐? 솔직히 시험 등수는 내가 너보다 미웠어. 너 꼴등, 나 바로비. 전학은 어떻게 왔는데? 전학 쉽던데. 비부 1파? 야, 돈만 주면 입학이 된다고? 바르고 왔죠? 망했네 이거. 너 그렇게 가고 나서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더라. 예전에 목표가 분명했잖아.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나 있으면 이기면 된다. 너 미친 새끼야? 그렇다고 여길 따라와? 왜 이만하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보려는데. 그럼 담배나 끊고 좀 그런 소리를 해라.
이런 거 관심 없다더니. 야, 너 뭐야? 뭐야? 반가울 줄 알았는데 뭐야 그 뭐야? 아니, 그게 아니라 좀 낯설어서. 왜? 너무 예뻐져서 놀랬어? 화장 싹 지우고 다시 볼까? 아니야, 지금 보기 너무 좋아. 진짜? 그냥 외모만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감이 더 붙은 것 같아. 전에 네가 했던 말 기억나? 학교 망가뜨리고 싶다고 했던 거. 그 말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에 용기가 생기더라. 그치, 어차피 학교 오는 거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닌데. 나라고 공부만 할 필요는 없지.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. 이렇게 청순청순 열매를 먹은 것처럼 예뻐질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! 생각보다 뻔뻔하게 잘하네. 그치. 나도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 대견해.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. 요즘 진짜 행복해. 물론 아직까지. 행복하다면서 뭐가 걱정인데? 우리 부모님은 아직 모르셔. 알면 아마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걸. 안 그래도 맨날 구세라랑 비교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거든.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든 그게 맞아.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. 고마워. 근데 아까 텐트는 누구 주게? 아, 이거 내가 요새 신세 지는 분이 있어서 감사의 의미로. 뭐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은 절대 아니고. 안 물어봤는데 TMI 장난 아닌 거 보니까. 혹시 썸녀? 야, 무슨 썸녀야. 과탕이 주려고? 야, 뭔 소리야. 바탕이한테 내가 이걸 왜 줘? 당황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. 아이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바탕이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. 걔도 로운이 좋아해. 그래도 1학년 때까진 바탕이랑 친했거든. 걔도 로운이 많이 좋아하는데 아직 여유가 없어서 안 받아주고 있는 거야. 너 얼굴이 왜 이래? 왜? 딱 말이야? 아니요. 그럼 누가 쫓아올까봐 겁나서 그래? 에이, 저를 뭘로 보시고.
근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?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? 누구? 바탕이? 로운이 만나러 갔는데 뭐? 아니 그러니까요. 그럼 더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걱정을 왜 네가 해? 시험 보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. 실컷 놀다 오라고 했지. 아, 딸한테 너무 관심이 없으시다. 다녀왔습니다. 딸, 재밌게 놀고 왔어? 완전. 난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들까지 다 만나봤어. 그래? 역시 있는 집은 영화 하나를 봐도 뭐가 다르긴 다르네. 너무 멋지다. 난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. 나 엄마랑 막장 드라마 볼 때가 더 재밌어. 입만 살아가지고. 이제 바탕이 왔으니까 됐지? 무슨 소리세요? 누가 들으면 기다린 줄 알겠네. 어때서 어때서 막 내 얼굴 막 이만하고 막 그랬어. 놀랬니? 나도 놀랬다, 야. 안 어울리게 화장품 잔뜩 갖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. 뷰티 너트버? 거울의 별. 어떻게 알았어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이지랄. 은빈짱, 이렇게 간종인 줄 몰랐네? 우리 은빈이. 대박나의 아버님 퇴직 후에도 걱정 없으시지. 근데 있잖아. 어렵게 바르고 입학시켜놨더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거 아버님은 아셔? 아, 세라야. 영상 보니까 거짓말 잘하더라. 연기해도 되겠어? 그래서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아, 내가 뭐 어떻게 할까, 세라야? 어? 뭐 할 말 있어? 아니, 그 날씨가 너무 좋다. 그치? 뭐야, 아신거? 예, 아니야. 바탕, 이게 뭐야? 저번에 틴트 깨진 거 억지로 쓰고 있길래. 원래 쓰던 거 이거 맞지? 응, 맞아. 어떻게 알았어?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뭐. 아, 진짜 브론 센스 미쳤다. 고마워, 잘 쓸게. 응. 야, 나는? 너는 화장품 많잖아. 너 사도 끝이 없는 게 화장품이다. 바탕이만 챙기고 브론 너무 사심 보이는 거 아니야? 아, 도비절 질투한다. 진짜. 그러게 왜 안 하던 짓을 하냐. 나 이수 멍청한 새끼. 어?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수상한데? 뭐 먹을 거라도 숨긴 거 아니야? 아이씨, 야! 어? 이거 여자 틴트 아니야? 안 좋아해!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아무튼! 아니라고, 너! 아니, 얼굴은 왜 빨개져? 뭐해? 아니, 호규가 너 휴가 있대. 나한테? 내가?
포규야,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야.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내가 너 부담스러워서 어떡해. 야, 아니야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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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사내 새끼가, 어?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, 너. 둘이 얘기 잘 나누시고. 아, 응? 무슨 일이시죠? 무슨 일이냐고? 이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정도를 모르고. 야, 너 요즘 이런 짓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 몰라? 네? 피해 학생은 발해고 입학 이후 수차례 가해 학생에게 금전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까? 네. 수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? 네. 아, 예, 있습니다. 피해 학생, 진술 이어가세요. 아, 제가 폭행을요? 앉아! 없던 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른들의 방식이세요? 그럼 태권도를 배웠다는 녀석이, 어? 친구를 저렇게 괴롭히는 건 맞는 거야? 바탕아, 너 아니잖아.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그럼 어떡해. 이렇게 잘하면서 그동안 왜 그랬어?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.